스카우트 경남연맹 제2227대 진례중 스카우트 대원 장은성입니다. 저는 경남연맹 제2227대 진례중 스카우트 대원 양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연맹 푸르미 지역대 번급대원 윤나경, 강채윤, 김고환입니다. 저희 푸르미 지역대는 진례중 스카우트를 졸업한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대입니다. 진례중 스카우트는 1974년 처음 만들어져 46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대장님의 의견으로 와플을 만들어 수익을 기부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난 뒤 자연스레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와플 만들기는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먼저 진행하셨던 활동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일해 번 수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 이후에 학예제에서 음료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것이 더 커지며 와플 판매, 아나바도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진례중학교 스카우트 대원들은 요양원 봉사와 함께 학교에서는 아나바다를 진행하며 모인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곤 했었는데 많은 금액이 모이지 않아서 작은 변화라도 주고자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나눔 카페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와플과 코코아 등 달콤한 디저트를 판매하여 이전보다 더 많아진 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나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주변 지역아동센터에 봉사를 갔을 때 아이들이 언니 오빠들이 해주는 와플이 파는 것보다 맛있고 매일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요양시설에 가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의 침대를 청소해드렸는데 그때 할머니분께서 젊은 학생이 주말까지 여기 와서 고생하네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라고 하시면서 커피 믹스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한 다양한 봉사활동 중 기부 물품을 전달해드렸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기부 물품을 전달할 때의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진례중 스카우트에서도 1박 2일로 진행했던 선서식을 하루로 줄여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이전과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잼버리나 캠퍼리를 못 가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올해는 못했던 활동을 모두 대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면서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